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마을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일로라는 이름을 가진 뚱뚱하고 사나운 고양이를 키웠죠. 그러나 그 집에는 마일로 외에도 다른 동물들이 살았어요. 바로 생쥐 대가족이 이 벽 뒤에 살고 있었는데 먹을 걸 찾느라고 온 집을 뛰어다녔답니다. 마일로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말이죠. 잡아! 잡았다! 조심해! 마일로가 네 뒤에 있어! 생쥐들이 먹을 걸 찾으려고 집에서 나올 때마다 마일로는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모두들 여기 있지? 군주? 나 여기 있어요, 엄마. 좋아. 우리 공주도 여기 있는 거지? 네, 엄마. 이제 먹을 수 있단다. 어서 오렴. 생쥐 친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마일로가 생쥐들의 굴 속을 몰래 보고 있었어요. 얘들아, 장난 그만 치고 어서 식사를 하려무나. 엄마 생쥐의 말이 끝나자 사나운 고양이 마일로는 그의 아빠를 생쥐의 굴 속으로 집어넣었지 뭐예요. 생쥐 가족들은 두려워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마일로는 재빠르게 공주 생쥐의 꼬리를 잡아챘어요. 도와줘! 꼬리가 잡혔어! 마일로가 공주를 먹어치우려는 그때 그녀의 오빠인 퐁코가 용감하게 그녀를 구해냈어요. 원하던 먹잇감을 아쉽게 놓치자 마일로는 투덜대며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답니다. 다음날 생쥐 가족은 모두 모여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뭘 하든 마일로가 너무 조용히 움직였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잡힐지 알 수가 없어. 맞아. 그러니 계획을 좀 짜야겠어. 오랫동안 모두가 골몰하고 있을 때 곤조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알겠어. 마일로 목에 배를 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근처에 오려고 하면 소리가 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숨을 수 있을 거야. 안 그래? 브라보! 훌륭해! 대단하다! 어떡해. 엄마도 그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어느 생쥐가 고양이 목에 배를 매달 수 있을까? 정말 용감해야 돼. 난 못해요. 전 절대로 못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나, 곤조야. 너무 위험해. 나한테 계획이 있어요. 다음날 밤, 아빠 생쥐는 마일로가 늘 하는 장난을 하는 동안 몰래 그를 지켜봤어요. 드디어 고양이가 잠이 들었고 아빠 생쥐는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죠. 먼저 생쥐 중 한 마리가 가스레인지에 올려져 있는 냄비의 뚜껑을 닫아 마일로가 음식 냄새 때문에 깨어나지 않도록 했어요. 그 다음 다른 생쥐 두 마리가 고양이의 귀를 작은 스펀지로 막아서 마일로가 종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리고 마침내 아빠 쥐와 엄마 쥐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곤조를 매단 실을 천천히 마일로의 머리 쪽으로 내려주었어요. 곤조는 마일로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일로의 목에 종을 매달았답니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생쥐 가족들은 곧장 그들의 굴 속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 심술궂은 마일로는 집 모퉁이에서 생쥐를 낚아채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생쥐들은 짤랑거리는 종소리를 먼저 듣고는 재빨리 도망칠 수 있었거든요. 진짜 완벽한 아이디어였어.